이번 시간에는 그룹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예. 그 앞에 이제 사용자 관리 부분에 설명했듯이 어떤 일종의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시스템 관리자 부서라던가 아니면은 뭐 개발 부서라던가 으흠. 관리 부서 역할을 하는 것들이 그룹이라는 거고요. 예. 그룹 관련된 명령어들은 앞에서 보셨던 일반 사용자 관련 명령보다 훨씬 간단하시기 때문에 금방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예, 한번 해볼까요? 예, 그래서 네이밍 룰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룹 생성 쪽에 관련된 거는 대화식으로 하는 거는 add 유저라는 명령이 있고요. add 그룹, add 그룹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비대화형으로 옵션으로 처리하는 거는 그룹 add라는 게 있고요. 이름이 뭐다 뒤집혀 있네요. 예, 그럼 저둘 중에 하나만 자주 쓰는 걸 해볼까요? 그룹 add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add로 많이 해봤는데 나중에 한번 유저 add 그룹도 직접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예, 거예요. 근데 애드 그룹은 뭐 대화형이니까 쉽게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예, 그룹 애드를 한번 해보죠. 그룹 애드가 신속하게 할수 있겠죠. 예. 근데 주의하시는 게 그룹 관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슈퍼 유저만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슈퍼 유저로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테스트라는 그룹을 만들게요. 이렇게 하시면 끝나신 건데요. 아주 간단하네요. 근데 그 그룹 애드에 대한 옵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포스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건 만약에 이름이 있거나 그랬을 때 하더라도 그냥 만들어버리는 옵션이고요. 예, 그냥 오버라이팅 하는 그 전에 걸 일종의, 지워버리고, 예, 강제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GID나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예. 그리고 GID, 그룹들에 대한 고유한 아이디가 있습니다. 숫자가 있는데, 예. 그 숫자를 GID라고 그러고, 그 GID를 뭐 특별하게 할당하거나 이럴 때 마이너스 G 옵션을 쓰고요. 그리고 앞 시간에 패스워드 변경할 때 패스워드에 대한 규칙을 설명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로그인, 여기 나와 있는 ETC 밑에 로그인 DFS라는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그룹 쪽 관련된 것도 그 설정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K라는 옵션인데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GID를 디플리케이션이니까 중복하게 하는 거, GID는 고유 아이디거든요. 고유 아이디인데 마이너스 5 옵션을 쓰시면은 중복해서 쓸 수가 있고요. 여기도 그룹에 대해서도 패스워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눅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AIX나 아니면은 HPUX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 그룹 단위로 뭘 하는 거를 막 제한하지는 않아서 많이 안 쓰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옵션으로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R은 시스템 권한으로 해당 그룹을 만들겠다. 시스템 그룹으로. 그 그러니까 만약에 뭐 시스템 루트라는 그룹에 들어가기는 애매하고 그렇지만 시스템 그룹에 넣어야 될 때는 시스템 그룹은 뭔가요? 최고 사용자들까지는 말씀드렸던 뭐 유저 애드나 이런 명령을 수행하는 놈들을 한 사람만 하게 되면 루트에 대한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한하거나 그럴 때 이게 그 뒤에 설명할 ACL이라는 거 보면은 그 권한들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룹 권한으로 그 놈을 설정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시스템들은 특별한 용도로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럼 시스템 어카운트가 그 슈퍼 유저의 권한을 갖게 되는 건가요? 시스템 그룹이 슈퍼 유저의 권한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그 500번 이상 번때 거는 대부분 GID가 500번 이상일 때는 아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500이 맞을 겁니다. 500 이상일 때는 그 번호들은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뭐 10, 20뭐 이런 것들 지정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 지정을 많이 해야 된다라면은 마이너스 R이라는 옵션을 줘서 그렇게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뭐 GUID라고 하는 개념도 나왔고, 뭐 500번 이상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옵션들은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수도 뒤에 그룹 add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그룹을 생성한다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슈퍼 유저가 아닌 상태로 그룹 애드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그룹 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그 그룹 MOD라는 명령을 이용하는데요. MOD는 modify의 modify의 약자입니다. 약자겠군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그 슈퍼유저가 아닌 사람이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안 되고요. 예. 뒤에 나올 그룹 딜리트도 예. 안 됩니다. 뭐 슈퍼유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무조건 슈퍼유저로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그룹 변경을 한번 해볼까요? 예. 그룹 변경은 옵션이 이런 게 있는데요. 예. 아까 전에 그룹 애드했던 옵션들을 그대로 쓰신다고 보시면 예. 돼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만약에 사용하는 뭐 용법만 예. 알아보죠. 예. 예. 그러면은 아까 전에 테스트라는 그룹을 예 만들었죠. 예. 이 테스트라는 그룹에 그 GUID를 한번 바꿔볼게요. 예. 그럼 현재 GUID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룹 하시고 그룹이라는 의미 없네요. 그 여기 위에 살짝 나와 있지만 ETC 밑에 그룹이라는 파일 안에 그 파일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ETC라고 하는 예. 그 ETC라는 디렉토리 밑에 예. 그룹이라는 파일 안에 예. 방금 우리가 추가했던 예. 테스트라는 그룹이 예. 명시되어 있다라는 얘기군요. 예. 거기에 등록되어 있다.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테스트라는 게 예. 1002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1002번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거를 3000번으로 바꿔볼게요. 예. 저 방금 했던 CAT라고 하는 명령은 예. CAT 뒤에다가 어떤 파일을 명기하게 되면 그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쭉 뿌려주고 그 프로그램이 끝나는 간단한 프로그램이죠. 예. 예. 자 그럼 지금 강조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예. 테스트라고 하는 유저 방금 우리가 생성했던 예. 그룹이 1002번이라는 GUI 즉 고유한 GUI, 값을 예. 예. 가지고 있다는 뜻이군요. 예. 예. 그래서 지금 100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마이너스 G 옵션을 주면은 예. GUID를 바꾸게 됩니다. 예. 그래서 3000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예. 이 테스트라고 하는 계정에 예. GUID 값을 예. 3000으로 변경한다는 뜻이군요. 예. 확인해보죠. 확인하면 캐시라는 명으로 다시 확인을 하면은 예. 지금 아까 전 1002번이었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3000번으로 변경한 예.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그 살펴봤던 이 GUID라고 하는 개념이 예. 실제로 이 리눅스를 사용할 때도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인가요? 어떨 예. 때 사용이 되나요? 보통 그 LS라는 건 이제 파일 리스트 목록을 보는 건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런 그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자기 자신 그러니까 오너십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 이 뒤에 있는 게 그룹에 대한 부분인데 예. 이 그룹에 대한 부분을 다르게 지정하거나 그럴 때 내부적으로는 여기 외부적으로 표현할 때는 문자로 나오지만 내부적으로는 저 GUID로 다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GUID라는 건 사실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뭐 감춰져 있는 개념이고 예. 사실은 시스템이 쓰는 건데 그걸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예. 얘기군요. 예. 그럼 일단은 그룹을 처음 공부하신 입장에서는 GUID라는 거나 또 그걸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은 모르셔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예. 예. GUI 환경에서 이제 사용자나 그룹을 관리하는 건 이제 보실 건데요. 사용자 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11.1.10 버전을 깔면은 예.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예. 대시를 누르시고 예. 여기는 이제 전체 프로그램들을 보는데요. 예. 거기 시스템 클릭을 하시면 요거밖에 안 보이시는데 예. 이 상단에 깔림 옆에 있는 많은 결과 보기를 하시면은 사용자 예.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예. 아니면 뭐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죠. 예. 예. 그렇게 하셔서 이 슈퍼유저가 아닌 아마 경우에는 잠금 해제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슈퍼유저의 예. 자기의 예. 이고잉의 그 패스워드 입력을 하시고요. 수두 권한이 있는. 예. 예. 입력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플러스 기호가 활성화 되는데요. 예. 플러스가 만들기입니다. 만들기 예. 해서 계정 종류는 뭐 표준으로 할 거냐 관리자로 할 거냐 선택할 수 있고요. 뭐 관리자로 하면 수두를 쓸 수 있는 권한인가요? 예, 그렇게 예. 되죠. 예. 그래서 전체 이름하고 아까 전처럼 그렇게 많은 기능들은 없지만 예. 간단하게 여기서 만들고 예. 뭐 안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패스워드를 예.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꾸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네. 비밀번호가 설정이 된 거죠. 예. 자 그러면 그 그룹을 설정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보시는 게 예. 우분투 11.10의 유니티라는 환경인데요. 예. 유니티 환경에서는 그거를
별도로 그룹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뭐 찾아봤는데 예. 뭐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예, 혹시나 만약에 있다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뭐 설치해야 되죠? 예, 예. 그래서 우분투 소프트웨어 센터를 가서 예. 그놈 시스템 툴스라고 예. 하는 걸 이놈을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프로라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것도 최고 사용자만 되기 때문에 패스워드 입력을 하고요.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예. 인증 버튼 누르시면은 설치를 진행을 합니다. 예, 이게 프로그레스 위에 숫자가 들어가고 있죠. 예. 예. 자, 설치가 끝날 때까지 잠시 멈춰 놓을게요. 예,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대시를 들어가셔서 검색하죠. 그놈. 여기 보시면 사용자 그룹이라고 있는데요. 예. 원래 그놈 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사용자 밑에 하단에 그룹 관리가 들어갔는데 예. 유니티의 디폴트로 있는 거는 이놈이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룹 관리를 가셔서 여기서 이제 그룹을 추가하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훨씬 편리하네요. 예. 그래서 저기 있는 그룹을 뭐 몇 개 추가해 볼까요? 네. 예. 뭐 추가 버튼 디자인. 누르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슈퍼유저만 되기 때문에 예.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룹 이름을 아까 전에 DSIGN 예, 디자인을 하고 확인. 그룹 구성을 바로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예. 예. 네, 이공인을 추가하죠. 예. 예. 이공인 추가하고 확인. 확인. 예. 그리고, 뭐 DV라고. 예. DV 이미 있지 않나요? 잠깐. 뭐 플랜으로 예. 하죠. 플랜. 아 플랜이요. 기획. 예. 하고 뭐 이건 새 사용자 다 입력하고. 예. 확인. 예.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아마 예.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디자인 여기 보이시고요. 예. 그리고 플랜도 여기 있습니다. 예. 닫기를 누르죠. 예. 닫기 누르면은 예. 변경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예. 각각의 사용자들에게 그룹을 추가하거나 예. 아니면 그룹 자체를 추가하거나 뭐 이런 예. 것들을 할 수가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